빠방하이. 다채로운 식문화를 선보이면서 미식의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두바이는 중동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미식의 도시 중 하나인데요. 두바이 초콜릿부터 황금 카푸치노까지 탈탈 털어볼게요. 신기한 두바이 음식 문화 탑5 시작하겠습니다. 빠르게 휙휙 바뀌고 있는 유행 디저트들. 탕후루의 인기는 시들해진 지 오래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입맛을 사로잡은 건 지구 반대편 중동에서 온 두바이 초콜릿입니다. 물감을 뿌려놓은 듯한 화려한 색감의 코팅, 딱 인스타 각이죠. 두바이 초콜릿의 핵심 속재료는 천사의 머리카락이라고 불리는 카다이프. 소면보다 가느다란 중동 지역의 국수입니다. 이 카다이프를 버터에 바삭하게 볶아 피스타치오 스프레드와 잘 섞은 뒤 두꺼운 초콜릿 안에 듬뿍 채워 넣은 건데요. 바삭바삭한 식감 현재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스프레드의 눅진한 단맛 매력적이죠. 이 두바이 초콜릿의 정확한 이름은 픽스입니다. 원조는 두바이의 픽스 디저트 쇼콜라티에의 제품. 지난해 12월 아랍에미리트의 유명 인플루언서 마리아 베어라와 협업해 ASMR 초콜릿 먹방 영상을 공개합니다. 큼지막한 초콜릿을 반으로 쪼개자 흘러내리는 꽉 찬 속재료. 무려 7천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세계적인 유행템이 됐죠. 각국의 크리에이터들이 앞다투어 두바이 초콜릿 먹방에 동참하면서 품절대란을 일으켰는데요. 아랍에미리트 현지에서만 판매하고 유통기한도 3-4일로 짧은 편. 구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그래서 국내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재료를 구매해 두바이 초콜릿을 직접 만들어 먹는 영상을 찍어 올리는 게 유행이라는. 유통업체들도 유사 제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두바이 초콜릿을 가장 먼저 내놓은 CEO는 구하기 어려운 튀르키예산 카다이프면과 피스타치오 스프레드 대신 오뚜기 겉면과 피스타치오 분말을 사용. 오리지널 두바이 초콜릿의 하위 호환 버전을 선보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카다이프면도 없고 특유의 꾸덕한 식감이 느껴지지 않아 혹평을 받긴 했지만요. 내놓기가 무섭게 완판. 출시한 지 하루 만에 효도 물량 20만 개가 전부 소진되었다고 하죠. 서울 유명 카페에서도 두바이 초콜릿을 모티브로 한 디저트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두바이 초콜릿 케이크, 두바이 초콜릿 버터바, 두바이 초콜릿 크럼블, 두바이 초콜릿 푸딩, 두바이 초콜릿 까눌레, 두바이 초콜릿 찹쌀떡까지. 또 시작인 걸까요? 뇌절에 뇌절을 거듭하는 중. 재료로 쓰이는 피스타치오를 활용한 제품도 많습니다. 피스타치오 크림이 들어있는 홈런볼, 피스타치오 OES, 스타벅스 시즌 한정 메뉴로 나온 피스타치오 크림 콜드브루, 피스타치오 빙수. 와! 한번 꽂히면 정말 끝을 보는 우리나라 사람들. 두바이 초콜릿 국민 간식으로 자리 잡을지는 두고 봐야겠네요. 커피를 최초로 음료로 만들어 마시기 시작한 중동. 무슬림 수도승들은 졸지 않고 밤새어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기 위해 커피를 가까이 했습니다. 커피는 그야말로 하나의 문화였는데요. 관용과 환영을 상징해 손님을 맞이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도 커피 대접이었죠. 이런 중동에서도 아랍에미리트 사람들의 커피 사랑은 유별납니다. 각종 정책이 개방적이라 원두를 비롯한 커피 원재료 수출입이 자유롭고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등 이웃나라보다 두 배는 더 마신다고 하죠. 1인당 하루 25잔의 커피를 마신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 동전 1디르함에도 전통커피 주전자인 달라가 새겨져 있다는. 네온사인이 화려한 두바이의 밤, 새벽까지 문을 여는 커피 전문점을 도심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일이 끝나면 같이 밥 먹고 술 마시는 회식 문화가 있지만요, 여기서는 회의나 사적인 모임에서는 물론 늦은 회식 자리에서까지 커피를 마십니다. 터번을 쓴 남성들이 소주잔만한 컵을 서로 기울인다는. 특별한 카페 문화도 존재합니다. 1년 중 8개월 이상 고온 다습한 기온을 유지한 두바이. 10월부터 2월까지는 20도 안팎의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는 겨울입니다. 이맘때면 다양한 컨셉의 팝업 카페들이 공원이며 바닷가며 뚝딱뚝딱 열리는데요. 분명 어제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 눈 깜빡하면 새로운 카페가 세워져 있죠. 그중 백미는 사막 카페입니다. 국토의 80% 이상이 사막인 나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도 서쪽으로는 바다가 펼쳐져 있지만 동쪽과 내륙 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얼마 가지 않아 드넓은 사막이 펼쳐지는데요. 두바이와 두바이 인근 샤르자 지역에 사막 카페가 처음 문을 연 건 3년 전.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일상으로부터 탈출구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죠. 끝없이 펼쳐진 사막에서의 커피타임. 굳이 사막 투어를 하지 않아도 마음껏 사막을 즐길 수 있는데요. 사막만의 신비로운 풍경을 여유롭게 감상하며 모닥불을 피우고 고운 모래도 직접 만져볼 수 있죠. 흔들 의자에 앉아 고요한 시간을 보내며 일몰까지 즐기고 오면 얼마나 좋게요. 봄이 되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명소 사막 카페. 입소문이 나면서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는데요. 날씨도 좋은데 사막이나 갈까? 라고 얘기한다는 두바이 사람들. 역시 클래스가 남다르네요.
유전이 발견되기 이전에는 최빈국 수준이었던 두바이, 막대한 오일머니로 뛰어난 경제성장을 이뤄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거지도 떼돈을 벌 수 있다는 루머가 퍼졌을 정도. 이거 사실입니다. 실제로 두바이에서 한 달 동안 활동한 거지의 수입 무려 8,400만원이었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숙식은 5성급 호텔에서 해결했다고. 당시 우스갯소리로 여러 커뮤니티에 두바이 구걸 파티원을 모집하는 글이 간간이 보였는데요, 급기야 외국에서 온 원정 거지들이 대거 유입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구걸 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했고요, 가짜 거지들을 대대적으로 체포, 감옥에 1개월 동안 가둔 후 구걸한 돈을 압수하고 추방했다는. 거지가 떼돈을 벌다니 국민들은 얼마나 부자길래 싶지만요, 생활 수준이 우월한 건 오직 자국민에 한해서입니다. 약 1천만 명인 아랍에미리트의 전체 인구 중 자국민은 오직 10분의 1인 100만 명, 나라로부터 온갖 혜택을 받는 특권층이고요, 나머지 90%를 차지하는 900만 명은 전부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건설, 서비스, 운송,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며 두바이의 화려한 경제를 밑에서 떠받치고 있죠. 그러나 물가가 비싼 도시 두바이, 낮은 수준의 임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데요, 뭐 부유한 나라답게 가만히 있지만은 않습니다. 바로 이 사진, 두바이에 등장한 빵 자판기입니다. 스마트 오븐에서 주문에 따라 식품을 신선하게 구워내는 자동 빵 제공 로봇으로 터치 스크린을 이용해 버튼을 누르면 누구든 돈을 넣지 않고도 곧바로 따뜻한 빵을 먹을 수 있죠. 중동의 식사용 빵인 피타부터 인도식 차파티, 샌드위치까지 종류도 다양한데요, 기부를 원하는 사람을 위한 신용카드 결제 리더기도 탑재되어 소액 기부 문화를 확산하는 역할도 수행하죠. 현재 두바이 도심 곳곳에 10대 정도 설치되어 있다는. 이 사진은 사람들의 음식을 공짜로 가져가도록 마련된 매대입니다. 보통 자선단체들이 베푸는 음식은 약간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요, 두바이식 구제음식은 시중에 판매되는 음식을 그대로 줍니다. 다만 하나씩 가져가는 게 좋겠다는 조언이 붙어있다는.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찾아오기 전에 먼저 다가서는 목적이라고 하는데, 아무 조건 없이 무료 음식을 길거리에 진열해 둔 게 신기한데요. 이는 이슬람 교리상 어려운 이웃의 처지를 이해하는 자카트, 즉 기부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이라고. 두바이 구걸은 금지일지 몰라도 최소한 굶어 죽을 일은 없겠네요.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초고층 마천루들을 건설하면서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던 스카이라인을 완성한 두바이, 중동 최고의 금융 허브이자 관광센터의 지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 트렌디한 음식을 빠르게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인데요, 그 중에서도 금박을 입힌 시그니처 메뉴들은 금을 유난히 좋아하는 현지인의 취향을 저격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끌고 있죠. 금가루 쬐끔 뿌려주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금박으로 덮어버리는데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입니다. 123층에는 훌륭한 전망의 아르마니 라운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유명한 메뉴는 바로 황금 카푸치노. 이외에도 여러 유명한 호텔에서 황금 커피를 선보이고 있죠. 육즙 가득한 영롱한 황금빛 스테이크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메뉴입니다. 누스레 스테이크하우스의 특제 스테이크, 커다란 스테이크 전체를 순금으로 휘감은 요란한 비주얼, 가격도 200만원으로 어마무시하죠. 빵이나 패티를 금으로 감싼 황금버거도 있습니다. 초호화 버거답게 속재료도 최상급인데요, 고급 새 고기 와규 패티와 푸아그라를 쌓은 뒤 황금 브리오슈 번으로 마무리. 유명 체인 하드록 카페에서도 금으로 감싼 골드리프 스테이크 버거를 출시했다는. 골드 브렉퍼스트는 두바이에서 가장 빛나는 프렌치 토스트입니다. 버터 풍미 가득한 갓 구운 브리오슈를 바닐라빈과 사프란에 푹신하게 적셔 통째로 금박으로 덮어내기, 그리고 신선한 딸기와 블랙베리, 화이트 초콜릿 가나슈를 곁들였죠. 이 사진은 25만원짜리 황금 농어구이입니다. 신선한 농어를 절이고 특제 소스를 입혀 구운 후 금박으로 코팅한 요리죠. 두바이의 한 5성급 호텔에는 황금 브라타 치즈가 있습니다. 토마토, 루꼴라, 트러플과 함께 황금빛 브라타 치즈, 가격은 하나로 약 7만원이라고 하네요. 레스토랑들은 저마다 황금 코스 요리를 선보이기도 하는데요, 오렌지 꽃 타르트, 황금 빙수, 황금 캐비어 에피타이저가 포함된 4가지 코스, 모두 금조각으로 정교하게 장식되어 있고요, 메인은 숯불에 구워낸 맛있는 양갈비 꼬치입니다. 2인 기준 코스 요리가 60만원이라고 하네요. 이 사진은 6가지 코스로 구성된 프라임 골드입니다. 황금버거, 황금 카푸치노, 황금 토마호크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외에도 한 접시에 380만원인 로열 골드 비리야니, 마시멜로, 아이스크림, 팝콘을 곁들인 골드 사모사 튀김, 인도 아이스크림으로 만든 골드 굴피, 엄청난 비주얼의 황금 바클라바 등 두바이도 뇌절이 끝이 없네요.
세계 최고의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두바이, 이슬람 국가이지만 관광객을 위한 유연한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초대형 규모의 화려한 클럽, 해변 위의 풀파티, 초고층 빌딩에 늘어선 루프탑 등 두바이의 화려한 밤문화, 그 중에서도 꽃은 레이디스 나잇입니다. 한가한 평일 저녁,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 여성 고객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건데요. 정해진 요일과 시간대에 방문하면 최소 두세 잔의 술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죠. 보통은 화요일 저녁에 열리던 레이디스 나잇, 지금은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밤이 되면 화려하게 치장한 여성들의 행렬을 볼 수 있는데요. 가게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레이디스 나잇을 진행. 두바이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 내내 무료로 카풀에서 술과 음식이 가득한 파티를 즐길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수익은 어떻게 올리나요? 레이디스 나잇, 레이디만 오는 건 결코 아니죠. 그들을 공략하기 위해 모여드는 젠틀맨들, 자연스럽게 매출 또한 팍팍 올라가기 마련이라고. 그러다 보니 두바이의 핫걸들을 모셔오기 위한 경쟁 아주 치열합니다. 클럽이나 레스토랑들은 전문 DJ를 고용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요. 레이디스 나잇만을 모아 정보를 제공하는 SNS들도 넘쳐나죠. 두바이를 경제적으로 즐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여기서 잠깐, 레이디스 나잇도 있지만 사실 두바이의 진정한 파티 문화는 낮에 정점을 찍습니다. 두바이 브런치의 도시이기도 하거든요. 응? 웬 브런치요? 늦은 오전 시간대에 먹는 아침 겸 점심? 노노. 두바이의 브런치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매주 주말 오후 12시부터 오후 4시 사이 벌어지는 초와 파티로 다양한 요리와 음료들을 무제한으로 맛볼 수 있죠. 평균 비용은 하나 기준으로 10만원에서 30만원 사이.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요, 물가 비싼 두바이에서 음식과 술이 모두 무제한이란 점을 생각하면 과한 가격은 아니라는 후기가 많죠. 특히 유명 호텔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브런치의 경우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호텔 내의 모든 레스토랑이 브런치에 참여해 문과 테라스를 열어 젖히고요. 손님들은 자유롭게 오가며 음식과 술을 마음대로 먹고 마시는 시스템이죠. 브런치만을 위한 호텔 내 약도까지 준비할 정도라고. 휴일에 늦음하게 일어나 한 대 어울려 얼큰하게 취할 때까지 즐기는 두바이만의 독특한 브런치 파티. 새롭게 떠오르는 식문화이자 관광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는데요. 두바이 한 번쯤 놀러가보고 싶네요. 알면 알수록 신기한 두바이 음식 문화, 이렇게 보니 꼭 한번 놀러가고 싶네요. 마무리, 아직 신기한 이슬람 음식 문화 탑5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기대해주시라. 아랍에미리트?